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인데 이것이 드라마가 훨씬 그보다는 탄탄하게 그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조연 배우분들과 여러 다른 배우분들의 두드러진 활약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금발이 너머의 작품을 한 1년 반쯤 전에 보고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가게 된 것도 금발이 너무해 때문에 가게 됐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고요. 가서 뭐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탭댄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런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너무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시부터 10시까지 저희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많은 배우분들이 함께 추운 곳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이제 동욱씨가 제 선배고 이렇게 굉장히 같은 사람인데도 다른 역할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그런 것도 재밌고요. 씨,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도 그렇고 바람둥이 역에 많이 캐스팅이 됐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도 바람둥이십니까? 아닙니까? 네, 저 읽었어요 그냥. 네. 앞에 분들은 뭐 작품이라든지 진지한 질문 나오다가 왜 갑자기 제 쪽에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잘 압니다. 뭐 여러분이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그 남성으로서의 카리스마 아니겠습니까?